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오늘은 매년 문화 콘텐츠 사역을 통해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충남 천안의 오병여 교회를 찾아가 봤습니다. 이슬기 기자입니다. 15년 전 충남 천안에 세워진 오병이역 교회. 오병이역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장동근 목사는 사랑으로 하나됨을 이루는 교회라는 꿈을 가지고 천안에서 목회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 교회를 개척하면서 제가 가졌던 소원은 두 가지였는데요. 이 오병역 교회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또 하나는 사랑으로 하나됨을 이루는 공동체를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는. 처음 시작하는 길은 연우교회와 마찬가지로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미술을 전공한 장 목사는 지난 삶의 경험을 토대로 직접 조각한 작품을 전시하고 음악 콘서트, 버스킹 등 다양한 문화 사역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문화라는 소재로 다가가니 지역 주민들이 교회로 쉽게 발걸음을 하게 된 겁니다. 뭐 어쿠스틱 콘서트, 또 프리마켓, 뭐 어린이 문화학교 등등 그동안 100여 가지의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지역을 문화로 섬겨왔고요. 또 그렇게 만남을 가지면서 전도를 해왔습니다. 그런 문화 사역들을 통해서 전도의 열매들도 맺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오병이역 교회는 문화를 포함한 7가지의 다양한 분야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기 위해 그레이스 세븐 기공 예배를 열며 문화 사역의 또 다른 장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15살의 청소년과 같은 교회, 생동감 있고 에너지가 넘치는 교회로 사랑으로 하나됨을 이루는 공동체로 성장해 나가며 시대를 읽고 다양한 콘텐츠로 계속해서 도전해 나가는 한국교회에서 문화사역의 좋은 표본이 되는 교회가 되길 다짐했습니다. 15년 전에 제가 처음 가졌던 마음 그대로 오병이어 교회에 가장 큰 꿈이 있다고 하면 사랑으로 하나됨을 이룬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또 생동감 있는 교회, 저는 우리 교회가 언제까지나 이랬으면 좋겠어요. 청소년의 에너지가 넘치는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그러면서도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성숙해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이슬기입니다.